한류 열풍인 필리핀에선 한류 배우나 가수 못지않게 사랑받는 한류 콘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인데요. 여자 소프트 테니스 팀과의 교류로 K스포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신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서로 다른 유니폼의 두 선수가 한 팀을 이뤄 경기를 펼치고 서로를 격려하는 하이파이브도 나눕니다. DGB 대구은행 여성 소프트 테니스 팀과 필리핀 국가대표 소프트 테니스 팀의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소프트 테니스는 말랑한 고무공을 사용하는 테니스인데 최근 필리핀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대구은행 팀과 함께 훈련한 필리핀 국가대표 팀이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세 개나 따냈기 때문입니다. We don't have that if Daegubang is not here and they're not helping us. They teach us backhand, forehand, smash. All the techniques and skills that they have, they give us to us.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니까 저희도 뿌듯하고 너무 필리핀 선수들의 파이팅하고 열정을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소프트 테니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필리핀 국영 방송이 대구은행 팀을 기사화하기까지. 소프트 테니스로 이뤄지는 스포츠 외교 인셈인데 올해는 필리핀 유소년에게 재능 기부 행사까지 열며 교류의 문을 넓혔습니다. One more. One.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요.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재능 기부한다는 게 너무나 보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실 거 믿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불어온 스포츠 한류 열풍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